끊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알파 6300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카메라입니다. 저희 아는 감독님이 이거를 서브 카메라로 쓰시겠다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을 하시려고 갖고 오셨는데 저만 이렇게 뽐뿌를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원쿠션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알파 6300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F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고, 거기다가 AF 에어리어도 400몇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은 AF 에어리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파인더도 있고 LCD도 있어요. 파인더에 들어가 있는 이거 화소도 파인더 화소가 한 두 배 정도 확장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파인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기존에 보던 파인더보다 조금 더 진보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가볍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알파 6000보다 한 1mm인가? 조금 더 두꺼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몇 미리 두꺼워졌다고요? 3mm 정도? 3mm가 두꺼워졌대요.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 HDMI랑 그리고 마이크 입력이 되고 거기에 USB가 있어요. USB로 파일도 왔다 갔다 그러지만 배터리도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 전원을 연결하면 연결해서 충전하면서도 촬영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도 되지만 영상 쪽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4K 촬영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고속 촬영도 좀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다가 S로그2하고 S로그3가 돼요. 이 영상에서 로그가 들어간다는 거는 왜 그냥 동영상을 디카로 찍어보면 좀 이렇게 뭐 느낌이 좀 부족하고 뭐 이게 사진 같은 너무 뽀샤샤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왠지 영화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는데 S로그2, S로그3 이런 것들은 이 디지털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S로그3를 촬영해 보시면은 느낌 있는 그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쉽게도 이 안에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렌즈 손떨림 보정이 있는 것들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렌즈 손떨림 보정이 아닌 바디가 들어갔으면 아마 이게 더 커졌겠죠. LCD도 이 정도, 이 정도니까 아래로 한 30도, 30도 좀 더 되나요? 위로 한 90도까지 이렇게 작동을 해요. LCD 움직이니까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런 거 촬영할 때 편할 것 같고요. 기존에 알파 마운트 사용하고 1.5배 크롭이고 아래쪽 보면은 배터리 들어가고요. 메모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알파 7S 마크2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가 항상 옆쪽에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밑에 같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자, 그리고 녹화 버튼 뭐 오른쪽에 있고 이것도 알파 시리즈랑 비슷하네요. 알파 7 시리즈 걔들도 옆에 있는데 이거 뭐 쓰다 보면 적응하실 거고 위에 다이얼 있고 내장 스피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재밌겠는데요. 자, 카메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AF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AF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컴퓨터를 조립하다 말고 지금 이걸 급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 쪽에 눌러보면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군요. 자, A모드. 자, 준비. 오케이. 자, 멀리. 오케이. 오, 거침없는 AF. 진짜로 뭐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라졌네요. 동영상에서는 어떨까요? 동영상. 동영상 들어갔는데 안타깝게 이게 지금 손떨림 보정 렌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을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여요. 아유. 그런데 괜찮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세 군데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예전 카메라들은 AF가 빠르다 그러면 여기 딱 돼 있다가 절로 휑 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턱, 턱, 턱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찍은 거 보니까 이 돌아가면서 맞아오는 단계들이 좀 재빠르게 보면은 영상답게 AF가 바뀌는 그런 면들이 있네요. 자, 사실 이렇게 처음에 보고 첫인상 정도 설명해 드리는 거라서 딱히 이것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지만 일단 기능상으로 그리고 달려있는 액세서리들, 만듦새 이런 것들은 참 좋네요. 그리고 카메라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열이 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좀 카메라라는 게 딱 잡으면 막 쇳덩어리에 막 이런 그 금속성에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카메라라는 도구가 되게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좀 따뜻하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카메라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가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저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